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가마솥이 있는지 몰랐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해 주시죠. 예, 충북 괴산에 있는 가마솥 이야기입니다. 네. 괴산에 가면 무게만 무려 43톤에 달하는 초대형 가마솥이 있는데요. 15년째 애물단지가 되어서 최근에는 이전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괴산 초대형 가마솥은 지난 2003년 김문배 전 군수가 군민 화합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제안해서 총 8번의 실패 끝에 2005년 7월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지름 5m, 높이 2m, 둘레 18m가 넘는 크기로 제작에 들어간 주철만 43.5톤에 달하는 국내 최대 가마솥입니다. 제작 비용도 무려 5억 원이었습니다. 군 예산에 주민들의 성금 2억 3천만 원이 더해진 금액이었는데요. 일부 주민은 자신의 집에 있던 고철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3만 7천여 명 분의 밥을 지을 수 있다며 홍보를 했지만 막상 밥을 짓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솥 내부의 온도차가 너무 커서 아래에는 타고 위는 설익는 3층 밥이 됐는데요. 때문에 2년 뒤인 2007년부터는 아예 행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가마솥을 이전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김영환 충북지사는 자신의 SNS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 가마솥이 거대한 예산 낭비와 허위 의식의 초라한 몰락을 보여준다며 제대로 다스려 그 뒤에 닥칠 우환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뜻, 이 징비라는 단어를 써서 징비의 설치 미술로 현재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옮겨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